맞춘 강민구입니다. 뒤돌리기 짧게 올라오는데요. 1점. 득점 신고합니다. 김종원. 자, 1세트 자신의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자, 회전 빼고 네. 깔끔하게 뒤돌리기 짧게 지금 성공시키는 건데요. 올라오면서 득점. 네, 코너 방향 쪽 뭐 동일한 조건이죠.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선택해서 옆돌리기. 옆돌리기 가는데요. 코너 돌아서 살며시 2점. 득점. 아, 공이 조금 불편하게 맞았어요. 빨간 공을 맞추면서 옆돌리기. 반대편 코너 돌아 나오면서 이적구까지 득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자, 조금 더 두껍게 맞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예. 일단은 조금은 어렵게 섰습니다. 길게 세워치기. 16강전 자신의 첫 연속 득점. 네, 비껴치기죠. 길게 흘러오는데요. 득점. 네. 자, 이제 우리 선수들, 유럽 선수들과 비교해서 이 비껴치기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상당하죠. 이런, 네, 이런 형태의 비껴치기 다 잘 칩니다. 네. 3연속 득점. 4연속 득점을 향해 4점.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간격은 석점차 7대 4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침착하게 김종원 선수도 자신의 그런 분위기를 다잡아가고 있습니다. 왼손인데요. 대회전 선택. 코너 쪽 짧게 타고 내려옵니다. 늘어지면서 네. 득점. 5연속 득점. 자, 7대 0의 출발에서 지금 전혀 밀리지 않고 자, 좋은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죠. 네. 강민구 선수의 그 뱅크샷 실패 굉장히 크네요. 그렇네요. 이번에도 대회전. 아, 공격력 좋습니다. 네. 네. 천천히.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지만 이제 키스가 안 날 정도의 저런 공을 좀 맘 놓고 치다 보면 잘못 돌리려고 하다 보면 두께가 얇아서 빨간 공 쪽으로 키스가 있고 안 돌리려고 쳤을 때 흰 공이 위로 올라가면서 빨간 공을 또 때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6연속 득점 신고하는 김종원 선수입니다. 네, 쓰리 쿠션 위치에서 이제 키스 조심해야죠. 길게 네, 떨궈 놓습니다. 7연속 득점 그리고 동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뱅크샷의 기회가 왔어요. 예. 아, 어느덧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을 시킨 김종원 선수고요. 아,